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동정녀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시 맙시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영등포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 또그 거리에 있는 분들이나 좋은 방에 있는 분들을 만나며 또 기도하고 간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이 작은 일이 참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은 한번 왔다 한번 가는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은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영등포 사모 산림사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구원이 아버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픈 곳이 많으십니다. 주님, 아픈 곳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사역자님들 한분한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불편한 거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뭐 2절부터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돈을 던질 때가 있고 돈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요즘에 보면 그 여기 영등포 3호에 구원이 아버님 계시지만 또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또 컨서스 라인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왔던 그 미남 형제, 미남 노숙인 형제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분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쪽으로 보내는 건데, 그것도 아직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형제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아버님이 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어찌됐든가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고, 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말했다시피, 성경에서도 말했다시피,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때에 따라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말, 여기 보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말씀에 참 동의를 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좋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동안 죄만 질렀고, 또,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뭐 칭찬받을 리도 없지만 그래도 제 삶 중에는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고 또 칭찬해 주실 부분은 또 칭찬해 주시지 않나. 그리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돼서 또 이곳에 프레이포위에 또 사역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뭐 물론 그런 건 정해 두시지 않으셨지만 항상 필요한 곳에 또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우리 몸은 땅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또 돌아가는 것은 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것도 또한 알고 계시면서 때에 따라서 또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이곳 우리가 지금 지는 이곳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고 또 남을 존중하며 때로는 남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자녀이고 또 때에 따라 다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정말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짧게 나누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나 여기 계신 여기 선왕 형님이나 우리 구원이 아버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또 살아가시는 두 분의 우리 사역자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네.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때 모든 거에서는 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뭐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 공동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으면서 그것도 때가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솔직히 뭐 심판의 날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믿었던 사람은 믿는 사람도 지금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이고 또 몰랐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람의 생이 그리고 짧고 또 이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저버리고 그 때를 저버린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진짜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형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큰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선물 다른 선물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끈을 놓는다면 이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이 선물의 기회를 놓친다면 저희는 영영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아마 불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믿는 사람들답게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또 상급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세 분이 모두가 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때에 따라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선생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 한번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이 화요일날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지식으로 하여금 모르는 것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즐겁고 기쁜 사역이 돼가며 항상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며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늘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